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딱 보이시는 아르텍에서 나오는 AW 아니지 뭐냐 이거 다시 다시 이 이름이 뭐야?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초점 안 나네. 다시 맞추고 아 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RX5 RX5. 아우씨 머리가 안 좋아. 잠깐만요 안 보여 다시 놔보세요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 아니 초점만이라도 맞춰야 돼 오케이 고 네, 이번 시간에는 아르텍에서 이렇게 생산돼 나오는 RX5, 이 미니 앰프, 꼬맹이 앰프, 한번 리뷰 영상인데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9볼트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딱 열리는데 9볼트 배터리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대가 가능하고 얘가 그렇고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밖으로 안 빠지고 9볼트 배터리 이렇게 딱 넣고 바로 닫아서 딱쓸수 있고, 크기는 딱 보면은 그냥 자명종 시계 같은 느낌?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9볼트 어댑터가 또 들어가게 돼 있고, 이제 MP3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MP3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그 3.5 그 케이블이 여기 이제 싹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MP3랑 연결해서 또 사용이 가능하고, 자, 이제 앞 전면을 딱 보게 되면은 인풋 단자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 헤드폰. 우리가 이어폰이나 헤드폰, 이제 여기는 이제 5.5 단자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제 변환잭을 이용해서 그 작은 사이즈로 이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륨이라고 되어 있죠. 파워, 오프, 온오프가 이제 여기 같이 있고, 볼륨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제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는 볼륨, 입력, 에 대한 이제 볼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앰프라는 이 스타일은 클린과 트위드라고 되어 있는데, 트위드는 이제 약간 팬더류에 가까운, 그걸 이제 트위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블루스는 약간 블루지한 느낌을 이제 그 장르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인데, 그래서 이말 그대로도 이해하시면 돼요. 클린 가장 깨끗한 톤, 살짝 드라이브 걸린 톤, 그 다음에 블루스는 조금 더 걸린 톤, 락은 좀더 많이 걸린 톤, 헤비 메탈은 이제 더 징징거리는 드라이브가 많이 걸린 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A하고 440Hz라고 하고 돼 있고 이렇게 소리굽새 모양이 딱 그려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음이 소리가 계속 같이 나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볼 텐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튜닝을 해볼 수 있게 맞춰놓은 이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까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톤은 이제 소리의 그 밝기 조절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둡고 조금 더 하이톤, 약간 좀 이제 밝고 브라이트한 느낌. 그래서 일단 중간에 놓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인풋을 기타 인풋 라인 연결해서 인풋에 꽂겠습니다.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딱 하면은 불이 들어오죠. 어디 불이 들어왔습니까? 파워에 불이 싹 들어왔죠. 다시 한번 끄면은 꺼지고, 볼륨에서 1로 탁 올리게 되면 딱 소리 나면서 켜집니다. 그래서 볼륨을 3, 4 정도까지 올릴게요. 그리고 클린에 넣고 제가 이제 쳐보겠습니다. 살짝은 약간 드라이브감이 걸리죠. 이게 볼륨에 이제 이게 약간 입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약간 더 드라이브감이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워낙 이 앰프 자체가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 더 찢어지게 들리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 놓고 이제 트위드로 제가 살짝 올려볼게요. 그다음에 차이를 들어보세요. 훨씬 더 땡땡거리고 약간 하이톤 같은 느낌으로 변하죠. 그래서 약간 좀 신경질적인 톤이라고 할수 있죠. 다시 한번 클린으로 온 거랑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하나 올리면 좀더 날카로운 느낌으로 변하죠.
이제 블루스로 딱 돌리면은 조금 더 드라이브가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드라이브 감이 확실히 강해졌고, 그 다음에 락으로 더 돌리면은 점점 더 드라이브 감이 세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A라고 써있는 대로 딱 돌리게 되면 이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A음입니다. 라죠, A는. 그래서 이 라음이 같이 나게 되는데 소리급세가 A음을 항상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 줄은 라음과 같은 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틀어놓고 라 튜닝기가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써야 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가 필요한데 튜닝기를 막 이제 막 연결하고 뭐 요새 찍게 튜너도 있지만 찍게 튜너도 없고 막 이제 잭을 빼야 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A에 딱 놓고 이 마지막 오드에 놓은 다음에 A음 5번 줄만 딱 맞추고 5번 줄을 다 이제 클린톤에 놓은 다음에 5번 줄을 기준으로 하모닉스를 이용해서 튜닝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모닉스 튜닝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연주를 해본 사람만 좀 이제 많이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번 줄을 한 줄을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는 나머지 줄을 그 음에 맞춰서 또 튜닝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드가 클린, 트위드, 블루스, 록, 메탈 그다음에 이제 튜닝할 수 있는 A 자, 440Hz의 음이 나오고 있는 채널. 이렇게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채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과 그 드라이브 양 조절 그리고 이제 모드 이게 그 밖에 모드까지 포함해서 여섯 가지 모드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요 느낌 톤으로 하이어 약간 좀 부드러움을 더 주는 것과 저음을 더 강하게 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하이를 주는 요 톤에 조절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게 작고 약간 자명종식이 갖고 이제 가방에 쏙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야외에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습할 때라든지 이제 시끄러운 공간이 시끄럽게 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앰프를 쓰더라도 조그만 앰프 이제 번데기 앰프 조그만 앰프를 쓰더라도 그것조차도 조금 되게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애초부터 작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무 데서나 해도 그렇게 많이 시끄럽고 막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이제 연습하기에는 충분히 아주 재밌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별로도 또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